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미술사, 그 중에서도 한국회화사를 전공하고 이제 옛그림을 공부하고 좀 옛그림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글을 좀 쓰고 있는 김영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출간한 책의 제목은 선의 통쾌한 농담인데요. 일반적인 미술사 학술서하고는 다르게 좀더 쉽게 읽히는 마음 공부에 관한 대중서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선종화라는 것은 불교의 한 종파인 선종의 교리나 이야기들을 이제 그림을 말합니다. 주로 수묵으로 먹으로 그린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선이라는 것은 선종의 선과 필선의 선을 말하고 그다음에 농담이라는 것은 먹의 농담과 선사들이 말하는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가르침이 너무 지극히 당연해서 다소 엉뚱하거나 유머스러운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한 것을 농담이라는 단어에 빗대어서 이중적인 의미로 풀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림은 제1장에 수록된 중국 원나라 화가 인다라가 그린 다나소불도예요. 때는 당나라 시절이고 단하라는 스님이 추운 어느 날에 어떤 사찰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혹한 추위에 견디지 못한 이 다나 스님이 방에 놓여져 있던 불상을 앞에 가져다가 불로 태우면서 몸을 녹이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주지 스님이 불이 나게 달려와서 아니 왜 불상을 태우는 겁니까? 라고 대뜸 화를 내며 묻습니다. 이에 다나 스님이 손에 쥐고 있던 나무 막대기로 나무 불상을 태운 재를 휘저으면서 나는 불상을 태워서 사리를 찾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리라는 것은 부처의 유골이나 고승들이 입적하고 나서 화장을 했을 때다 타고 남은 작은 유리 모양의 결정체를 말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어이없어하는 주지 스님이 아니 어떻게 나무로 만든 불상을 태우는데 사리가 나옵니까? 라고 되묻자 다나 스님이 아니 그렇다면 사리가 없는데 왜 나를 탓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불상이라는 것은 사실 불심을 반영한 불심을 담은 부처의 형상물을 말하는데 이 그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불심이 담긴 불상이 사라져 버린다면 과연 내 마음에 있는 불심마저도 사라지는 것인가를 되묻는 거죠. 마음이란 것은 본래부터 내 안에 있는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그것을 좀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놓치거나 해서 오히려 밖에서 그 마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나 스님의 마지막 그 한마디는 바로 우리의 그런 착각을 좀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새 코로나부터 시작을 해서 거듭되는 장마와 그다음에 무더위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가고 있으실 텐데 사실 몸이야 뭐 맛있고 건강한 음식 먹고 꾸준히 운동하면은 충분히 이제 회복을 하겠지만 지친 마음을 이제 보듬어주고 좀더펴 나가기에는 가장 가까운 지인과의 깊은 대화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보는 내 마음과의 대화만큼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책을 펼치셔서 그림 한점 보시고 시한수 읽으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 담긴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더 편히 읽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